저로서는 제일 궁금한 게 선배님들도 이제 드라마를 다 같이 병행을 하시니까 그렇죠. 제일 이제 겁나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혹시 무대 위에서 무대 연기를 못하는 거 아닐까. 내가 카메라에 갇혀있는 연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다른 차이가 뭘까. 이게 무대 연기와 네. 좀 카메라 앞에서 하는 연기가 좀 약간 차이가 있나요? 어쩔 수 없이 렌즈 안에는 풀샷이 거의 없잖아요. 그럼 하지 말면 되잖아요. 얼굴에서만 화나면 돼요. 근데 이거는 풀샷을 보여줘야 되는 연기이기 때문에 TV에서 했던 것보다는 좀 더 큰 액팅이라는 건가? 이게 조금 필요하고 네. 걸음걸이에서도 감정을 표현할 그, 예를 들면 어떻게, 걸음걸이가 어떻게 좀 달라집니까? 슬플 때의 걸음걸이와 화났을 때의 걸음걸이 그게 달라요? 아, 좀 약간 다르죠. 좀 보여주세요. 보폭이 다르겠죠. 또 시작해. 보폭이 다르겠죠. 또 시작해. 말이 나아져서 만든 줄 알았더니 오늘 땅에 이런 시작이야. 오케이. 저희는 또 방송을 시작을 하시네. 이동원 씨가 봐야 되잖아요. 지금. 아니, 제가 직접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야, 웬일이야. 뭐 예를 들어서 규준이가 이러면 별로 잘 안 뭐, 하는데 화났을 때는 가서 이렇게 때리겠죠. 이게 뮤지컬. 나는 잘 먹기도 다른 거고요. 나는 때리려고. 그리고 쓸 때는 그냥 걸어가는 게 좀 다르겠죠. 아니 그럼 켄이 좀 약간 그걸 좀 네. 조금 더 보여주세요. 예를 들면 뮤지컬은 선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쫓기는 신이에요. 그러면은 신이다. 카메라에서는 이게 풀샷이 없으니까 네. 작게 하잖아요. 그냥 네. 뭐 이 정도로만 한다고 하면은 뭐 뮤지컬은 예를 들어서 아 다르네. 달라. 아 다르네. 달라. 근데 이제 뮤지컬은 그냥 표현을 한다. 몸으로 표현해 주는군요. 요거를 한번 네. 연습하실 때 요걸 한번 좀 그 본인이 딱 익혀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연출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는데? 어디서? 뮤지컬 감독님이 어디서? 뮤지컬 감독님 그거 너무 과합니다. 요즘 뮤지컬 그렇게 안 해요. 아 옛날 사람이네. 아니 근데 톤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뮤지컬 무대에서는 멀리 뻗는 발성을 해줘야 되는데 아 맞아요. 제가 했었던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랑했던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서 딱 첫 마디가 오랜만이다 해라나 이건데 미스틱 오랜만이다 해라나 이걸 하는데 이제 몇 번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 습관이 오랜만이다 해라나 옛날 그 무성 영화의 그때 변사, 이제 변사 나오고 그런 것처럼 자꾸 이 여기에 좀 공명을 발성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아 이게 이제 돼. 공연장에서는 그런 공명을 넣어서 좀 뒤에 터트려야 되는 네. 그 뒤에 안 들리니까. 객석의 맨 끝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앞에 있다 생각하시면 와, 그 와. 저는 뮤지컬 보는 거 좋아해서 보면은 그게 제일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발성도 커야 되지만 말하다 갑자기 노래를 하잖아요. 밥 먹었어? 밥을 먹었지.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 전환이 굉장히 힘들 것 같은. 제가 처음에 뮤지컬 시작하면서 아 이건 진짜 치욕적이라 내가 빨리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말이 바로 그거였어요. 임태경은 연기하다 갑자기 지 콘서트 해. 그러니까 대사 연기할 때와 노래할 때하고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 또 그거면 안 돼요. 안 돼. 감정이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네, 대사는 오랜만이다 해라나 이렇게 놓고 노래는 좋은 사람 이렇게 해버리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던 톤대로 약간 노래를 해야지 진짜 힘들어요. 대사 연기뿐만이 아니라 노래도 연기로 해야 되겠구나. 아, 이게 또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참 완벽하게 해낸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네요. 어려워. 뮤지컬 대단히 어려운 거 같아요. 뮤지컬 포기하겠습니다. 예? 뮤지컬 포기하겠습니다. 예? 뮤지컬 포기하겠다고요? 뭐 소리를 한 거야? 뮤지컬 포기하겠다고요? 뭐 소리를 한 거야? 아, 형 기사화 시키겠습니다. 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형님 너무 재밌으신데요. 아, 원래 이동건 씨가 네. 얘는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안에서 그렇지 막갈라게 하는 분입니다. 네. 네. 제가 봤을 때 뭐 제가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엄기준 씨가 되게 자연스러워요. 연기하다 노래하는 게 진짜 우리 물 흐르듯이 쓱 하시더라고요. 마타리 작품 봤었거든요. 너무 생활을 좀 하시네요. 하나 그런 남자. 저기, 누구랑 갔어요? 자, 뮤지컬. 아니, 뭐야? 갑자기. 대본이 많아. 빨리 가야지. 공연장을 네. 자주 가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네. 자, 뮤지컬 드라큘라 팀의 막내가 켄인데. 자, 드라큘라 팀의 막내가 켄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딱. 뮤지컬 드라큘라 팀의. 아니, 빵주 딱 뮤지컬 드라큘라 팀의 막내가. 진짜 앞에서 만났어요? 데리러 갔어요? 뮤지컬 드라큘라 팀의 막내가.
식사를 하셨습니까? 아니! 아니면 뭐. 여러분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뮤지컬 드라마. 마타 할인! 제가 전화해봐, 전화해봐. 자, 뮤지컬 드라마 팀의. 마타 할인!